아유, 무서웠어. 아유, 나, 나. 야, 너 맹구 아니야? 아닙니다. 어? 아버님, 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 오. 오. 야, 너 갑자기 이렇게 어? 점잖해졌어? 어? 공부하고 온 거야? 말 그대로입니다. 어. 소자, 동당을 다녀왔습니다. 동당? 동당? 동당이 뭐야? 동당. 에? 말 그대로입니다. 서쪽에 있으면 서당, 동쪽에 있으면 동당. 그럼 북쪽에 있으면 북당이야? 공산당입니다. 똑똑해. 똑똑해. 어, 야, 똑똑하지. 근데 저 그건 좀 너무 어거지 아니냐? 아니야, 아빠가 말하다가 아빠가 생일을 다 지져낼게. 아, 아니 캐릭터를 하나만 해. 뭐 이렇게 불안하다고 캐릭터를 이렇게 짜왔어? 뭐야 이거? 잠시 흥분했습니다. 어? 이번 쿼터는 질보다 양입니다. 그럼 캐릭터가 더 있다는 얘기야? 많이 준비했습니다. 미치겠네. 어? 미치겠어. 캐릭터를 도대체 몇 개를 짜온 거야 도대체? 5개? 일로 안 와! 5개를 짜왔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입니다. 이 자식이 장난치는 거 봐라. 야, 너 뭐 내가 웃어봐! 이거 왜 때리는 거야? 아빠가 갈탱이를 찢어버릴 거야! 안 됩니다. 아빠야 갈탱이를 찢으면 이니에 어긋나게 됩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랬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마! 제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야, 이건 뭐야? 세 번째 캐릭터 예고편입니다. 야, 미치겠네. 야, 가. 가봐! 진짜 놀고 있네 진짜. 노는 게 지겨우면 죽어야죠. 어? 어? 어이 뭐야? 이건 뭐야? 네 번째 캐릭터 이경영입니다. 이 자식! 야, 왜 이렇게 다채로워 오늘? 어? 다채로운데 불만이 있으면 죽어야죠. 이경영? 일로 와. 이경영을 빼내면 될 거야. 안 돼! 어! 안 돼! 어! 어? 자식 말이야, 어? 이경영 한 번만 더 해봐, 이 자식. 야! 그리고 자식아, 너는 막 얘가 이렇게 될 동안 너 뭐 했어, 이봐, 너는! 자식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 뭐야, 이봐, 자식아! 전 새로운 캐릭터, 문경영입니다. 문경영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영입니다. 문경영과 이경영! 두배 두바! 두바! 두배 두바! 뭐, 문경. 아주 나무르게 많이 준비했어. 어? 문경영? 일로 와. 아니요. 아니요. 문경영을 내가 빼가지고 내가. 어! 야, 미치겠네. 이제 됐냐? 어? 됐어? 됐어, 아빠? 아기는 강경영의 손아래고 공경장의 오른손을 잘렸지. 너구리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내가 빼가지고 이 자식아. 내가 던져버리다, 이 자식아. 어? 진짜. 뭘 봐, 당신은?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왜 일로 가? 일로 갔어. 일로 갔어. 와 미치겠네 정말. 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 사자성어도 하나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협상을 한다고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사자성어라. 자식을 키우고. 어? 또 자식을 키우고. 아니. 야 좋은 말 같은데. 야 그거는 저 사자성어로 뭐야 그게? 자키자키. 이 자식이 또 화를 안 키우는 자식. 자. 아빠 최고. 서러 내가... 왔는데 등 뒤에 팔이 안 닿으면 죽어야죠. 어, 다. 안 좋아하네. 너 저 이경영 한 번만 넘도 혼나줘. 알겠습니다. 넘다! 드디어 이놈들을 만났구나. 오셨습니까? 자, 이제 협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칼이다! 이놈들을 다 죽이겠다! 우리가 속았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한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동당에서 손자병법을 읽었습니다. 적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방심했을 때 급소를 내려치는 것이... 뭐라는 거야, 이거? 아들아, 괜찮은 게야! 두개골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다. 그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뭐 새로운 캐릭터 없는 게야.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 있어. 저에게 칼을 주십시오. 칼 가져와, 칼! 그래. 재석아, 너만 믿는다. 그렇지. 야! 아, 됐어. 됐어. 야. 뭐야? 뭐야?
아니 누군데 이렇게 칼을 여기다 겨누지? 이경영입니다. 야이씨!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수사는 나의 인생. 과학수사로 신범을 잡아내자의 저자 과학수사관 왕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경현 교수님을 모시면서 과학수사를 함께 하고 있는 교수님의 최고봉 교수 교수봉이 오르시다. 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양수봉입니다. 잘생겼다. 질투나. 과찬이십니다. 좋습니다. 이 든든한 두 조수와 함께 이 브리핑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브리핑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브리핑 누구세요? 누구? 누구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자, 수사관님 지금 브리핑 좀 브리핑. 아우 어지러워. 뭐 하는 거야? 이 개업식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돈을 냈으니까. 돈을 낸 거랑 7천 원 들어가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가시면 됩니다. 상관이 없던 지금 사건 브리핑 하고 있는데 브리핑 저걸 최고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는...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동안 10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람들이 있고 CCTV가 있는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범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수개월간 자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만 최근에 저희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도 누구세요? 조수봉 씨, 하지 마세요. 조수봉 씨. 조수봉 씨. 조수봉 씨. 조수봉 씨. 하지 마, 그만하세요. 자, 됐습니다.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우, 어지럽. 아, 뒤지겄네. 자, 사건 브리핑 해주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건 브리핑.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집중하십시오. 지금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전화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 아, 진짜 뛰어버리고. 그래요, 알았어요. 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망원동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나쁜 자식 그냥. 아파트를 절도를 하였는데 우와. 한 집만 턴 것이 아니라 어디 다 털었어요? 동을 다 털었습니다. 와, 동을 다 털었냐? 아직 대도구라 이 녀석. 지금까지 피해 동수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거의 한 단지입니다. 101동. 101동. 그리고 102동. 102동. 그리고 103동. 그리고 김을동. 그리고 김을동. 그리고 강호동. 그리고 강호동. 틀렸습니다. 물군동. 그리고 물군동. 된동. 된동. 긴동. 긴동. 짧은동. 짧은동. 노르바이 됐어. 노르바이 쓰죠. 정글어정동. 자, 많이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대. 죄송합니다. 그럼 일본말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요. 아, 하지 말라니까. 봐봐, 여기 세 글자밖에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하십시오. 네. 가만히 있어야지 하죠. 저는 이렇게 앓고 있어. 이 친구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죽여버릴까.
왜 나 얘기할 때마다 끙끙 앓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야, 넥타이라도 좀 색깔을 바꾸든가. 창의력 없는 놈이가지고. 양수방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네. 원래 멀쩡한데. 자, 여러분. 범인들은 현장에 지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 범인은 응.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야, 그게 뭡니까, 그게 선생님? 바로 신발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와, 신발. 그래서 저희는 응. 이 증거품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자, 범인이 놓고 간 응. 그 신발 가져오세요. 아, 그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고 있습니다. 너가 이걸 놓고 수사관님이 증거품 해가지고. 이걸 왜 네가 신고 있어요? 아, 증거. 증거니까 신었습니다. 증거라고 했지. 아, 내가 준거라고 했어. 고맙게 신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준거 해가지고 준거품 해가지고. 증거라고 내가 증거라고 줬잖아. 범인이 신은 신발입니다. 아, 준거. 증거라고. 증거. 증산역 할 때 증자에다가. 증거. 거지 할 때 거. 증거라고. 아, 증거나라에 좀 팔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신. 어디다, 정신. 이걸 어디다. 일단. 자, 이 신발. 저는 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누구라고 했죠? 양수방입니다. 이것 좀 가지고 계십시오. 자, 이 신발에서 저희는 이 족적을 어떻게 채취할 것이냐. 신발 안에는 본인도 모르게 신발에 각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수봉이가 신었든 안 신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뒤에 있는 저 물을 가져오세요. 자, 자, 이거를 그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바로 여기 있는 물, 여러분들 이게 물로 보이시죠? 이것은 사실 물이 아닙니다. 초소형 우와. 나노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나노 저팔기야. 왜 나노 싫어하나? 우리 우리 연구원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코미디의 현 주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물 안에 들어있는 나노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C100. 자, 이 초소형 나노 컴퓨터.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품, 이 신발에 저희 초소형 나노 컴퓨터 C100을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나라, 여기서 만나라. 만나라. 와, 어떻게 DNA가 좀 나왔습니까, 선생님? 내 C100이... 잘 만났습니다. C100이더라. 이 C100... C100... 여기. 뭐 하는 거야? 물이랑 만나. 아니, 미쳤어! 몰랐다요. 몰라시고. 왜 그래? 봐달라요. 이걸 따라해. 연차! 뭐야 이게? 얘 뭐 깡패야? 뭐 미친놈이야? 뭐야? 돌았냐 니들? 어버버버. 미친 어버버버. 어버버버. 이거 다 망했어. 수사 다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헤이! 뭐? 저기 아주 돌았어. 미쳤어!